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봉교실의 돈쌤입니다. 최근에 참 재미없는 시장, 뭐 재미없기보다는 또 힘든 시장이기도 했었고,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거의 역대급 하락을 했던 뭐 그런 코로나 한창 때라던가, 아니면 뭐 예전 금융위기 때라든지 그때까지도 빠졌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끝까지 버티고 있던 그 빅테크 일곱 종목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9% 넘게 하락했던 날도 있고, 빅테크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한번 충격을 받았던 뭐 그런 게 지난주였고, 이번 주는 일단은 이제 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월요일 정도는 반등을 조금 했고, 지금 월요일 그 이제 밤 시간인데, 나스닥도 0.7%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뭐 거래량을 쫙그바그 동반해서, 이제는 정말 이제 사도 돼, 정말 빠질 만큼 빠져서 막 들어가자, 뭐 이러기보다는 조금 이제 매수세가 여전히 좀 약하다는 느낌인 거죠. 반등하니까 좀 다행은 다행인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좀 여전히 많고, 이번에는 또 FOMC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라서, 이번 주 영상의 주제는 최근에 이제 물가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금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연준보다는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고, 지금은 약간 특히 이제 하반기 가면서, 상반기 때는 이제 은행 위기, 실리콘밸리 쪽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은행들의 위기가 빠지면서 연준이 좀 유동성을 풀면서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됐던 게 시장에서 좋게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장기 금리가 5%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못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많은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기도 하죠. 조정이 굉장히 3, 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점 대비로는 뭐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런 깊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얘기, 뭘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제 두 명의 화제를 띄워놨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리고 제롬 파월의 이제 전 의장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 미 재무부의 장관으로는 자넷 옐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금리 때문에 파월의 입만 보고 있고, 이번에 FOMC도 이제 파월이 뭐라고 할지 동결은 할것 같은데, 얼마나 매파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월이 있기 전에 옐런의 시대, 이게 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전이기도 했고, 코로나 전이고, 또 이제 물가도 지금하고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달랐던 시기에 옐런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습니다. 제 강의를 좀 오래, 물론 제가 오마이스쿨에서는 이제 강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렇게 영상을 올린 것도 그렇게 최근의 일이라서,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2016년에도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고압 경제라는 걸 제가 한동안 열심히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고압 경제가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압력을 많이 넣자는 거예요. 압력을 많이 넣자는 건데, 그때는 이제 워낙 물가가 좀 낮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도 뭐 사실 물가 2%는 목표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지고 2%가 목표고, 그때는 올려가지고 2%가 목표긴 했는데, 어쨌든 방향은 좀 굉장히 다르긴 하죠. 예, 그때도 이제 2%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거의 안 됐죠. 낮을 때는 뭐 1.2, 높아봐야 1.6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잭슨 홀, 지금은 이제 작년 파월의 잭슨 홀이나, 이번에 이제 잭슨 홀 때는 별말은 없었지만, 9월 FOMC 이후로 또 금리가 급등해서 좀 고생을 해서, 일단 잭슨 홀 하면 이제 별로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아지는 단어로 변해졌는데, 원래 잭슨 홀은 딱히 그런 건 아니었었죠. 2016년에 자넷 옐런이 이제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뭐 미국만 저금리를 한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아예 제로금리로 갔고, 제로를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를 다 주요 국가들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제 금리 돈을 많이 풀면
뭐 제로금리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로 본원통화도 공급을 했죠.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물가가 안 올라 물가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게 경제적 상식인데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네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후후깨기를 좀 풀어달라. 미국만 낮춘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주요 국가들이 다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돈도 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냐? 그 답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배우신 분들께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물어봤었고요. 그러면서 하나 내놓았던 게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이 있으면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금리 가지고. 그러면 그 정부는 재정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압력을 강하게 줘보자. 이게 고압 경제예요. 이미 당시 자네 옐런이었으니까 그때는 이미 저금리에 돈을 풀고 있었을 때라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압력은 컸죠. 이걸 물가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압력은 컸죠. 그래서 얘기한 게 고압 경제는 재정도 많이 써가지고 압력을 끌어올려서 부양을 시켜야 된다. 뭐이 얘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했죠. 일단은 그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연달아 선거에 실패를 하면서 의회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로 갔었고 뭐 트럼프는 기억하다시피 뭐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감세 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그 감세가 주로 이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빅테크 위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기업이 빅테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뭐 사실상 그 정부발 압력은 별로 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옐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일단 옐런이라고 하면 경제학자인데 노동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경제학자죠. 우리 그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 이론,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인 거죠. 우리가 중고차를 살때 가장 이제 의심이 많이 되는 게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3년 됐고 8만 킬로 뛰었다. 그 사이에 어떤 뭐 잔고장이 있었는지 어떻게 뭐 차량을 유지했는지 뭐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비대칭이 되다 보면 제대로 된 뭔가 그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걸 그래서 좋은 거는 남겨놓고 나쁜 거는 먼저 판다. 뭐 이런 게 이제 레몬 이론인데 이제 그걸로 그 크게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 또 남편입니다. 그래서 옐런 같은 경우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에 관심이 많고 고용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노동 경제학자니까. 그러면서도 경제 전반적으로 정보의 불균형, 정보 비대칭이 뭔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쉽게 말해서 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연준에서 무슨 정책을 쓰고 있을 때뭐 배우신 분들이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뭐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뭔가 연준이나 뭐 이런 데서 완화적으로 하든 뭘 하든 뭔가 제대로 그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그 이럴 어차피 이럴 거면 고압 경제를 한 줄로 축약을 하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예.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찾는 거라면 차라리 그걸 용인하자는 거야. 고압을 한다는 거는 재정 지출도 확대하고 그 금리도 낮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의 압력을 확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뭐가 되겠어요? 일단 자산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뛰겠죠. 이렇게 되면 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 이거 뭐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거 뭐 건물주나 아니면 주식 대주주들만 더어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그 새로이 생겨난 부가가치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지 부자를 어떻게든 때려가지고 중산층이나 그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기회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주당 쪽이고 뭐 하긴 한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파격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2016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좀
금리를 올려가던 시기였잖아. 금리를 올려가던 시기였는데, 뭐 지금에 비하면 애교였습니다만,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 자산시장에 대한, 자산시장이 너무 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주류였는데,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자들이 차라리 떼부자가 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없던 시장이 생기면서, 일반 서민들도 일자리나 뭐 이렇게 영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뭐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처럼 연준은 이제 압력을 많이 뿌렸지만 재정에서 압력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가 더 낮춰졌고 옐런의 교합 경제는 이런 취지보다는 2016년에 전도표가 네번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네번 올리겠다. 0.25, 그러니까 25bp씩에서 네번 올려서 1% 올릴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으로 줄었죠. 원래는 네 번이었다가 그 2월 의회 연설에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도 보겠다,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험도 보겠다 해가지고 네 번이 두 번으로 줄었다가 8월달에 이 발언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한번 올린 거거든요. 뭐 그렇게 그래서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제 좀 차이나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가 이제 많이 내려갔던 그 바닥을 잡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옐런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기 침체가 오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습니까? 부자들이 피해를 볼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런 약간 그좀 힘드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당연히 힘든 사람이 더 힘들,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을 때 제일 마지막이 좋고요. 경제가 나빠질 때 제일 먼저 나빠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서민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에요. 서민은 힘듭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서민이에요. 근데 서민이 힘들지 않으면 그 서민이 중산층이 됐거나 부유층이 됐다는 것이지 서민이 좋은 세상은 없다니까요. 서민이 좋으면 뭐그 중산층이나 상류층, 부유층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서민이 좋은 정책, 서민이 뭐 서민을 위한 정책 이런 거는 솔직히 말장난이다라는 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노동 경제학에서는 이제 또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못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서민들이 힘든 시기가 당연히 경기 침체고 부자들은 모아놓은 현금이나 자산이 없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1,000달러도 예금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경제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양극화로 가고 뭐 버블이 끼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옐런이나 보통 이제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실업률 높아지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엠버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거기서 뭐 경기 침체 선언하고 하는데 그냥 선언하기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여기 1차 오일쇼크 73년 때. 그리고 2차 오일쇼크하고 그 이후로 이제 볼코의 긴축 때문에 이때 리세션이 왔는데 리세션은 너무 간단해요. 노란색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갑자기 뛰면 그냥 경기 침체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실업률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좀 완화되는가 했더니 다시 뛰죠. 그래서 또 경기 침체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당연한 게 아니 뭐 나스닥 좀 빠지고 무슨 뭐 특정 뭐 주식이 좀 빠지고 아니면 뭐 상업용 부동산이 좀 공채를 생기고 이런 거는 경기 침체기보다는 진짜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잖아. 그러니까 뭐 나스닥 지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하겠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실업률을 좀 조금 오를 순 있어도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뭐 누가 모르냐 어떻게 하면 막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실업률이 중요한 게
요즘 뭐 엄청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뭐안 갚던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면 쓰던 만큼은 못 쓰더라도 어느 만큼은 씁니다. 경제는 심리라면 특히 소비는 심리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을 잃었는데 갑자기 무슨 돈을 쓰겠습니까? 근데 뭐 별로 직장에서 위태롭지 않고 고용이 지켜지고 한다면 뭐좀 줄일 순 있어도 그리고 할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만 잡으면 미국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도 그냥 자동으로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둔화는 있어도 이런 식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식의 경기 침체. 여기 파란색이 코어핏입니다. 역시 1차 때가 2차에 비해서 훨씬 짜릿하죠.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고 2차도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비하면 이제 좀 애교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 건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예, 당시에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10년물 금리가 약간 상승하고 그리고 어느 좀 과하게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꺼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성장이 무너지는 거지 물가가 빠진 것보다는 예, 둘 다죠. 이때는 또 물가도 빠지는데 성장이 빠지면서 더 빠르게 빠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걸프전. 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그리고 여기 90년 걸프전까지. 그때가 한 93년인가 아니 90년 초반이었나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 그때 이제 걸프전이 터졌는데 이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세 가지 이세 번의 시기의 공통점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인플레이션에서 걸프전 때도 터졌었잖아요 뭐 물론 뭐 1차에 비해서는 충격이 약해가지고 다들 뭐 별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리고 중동에서 뭔 일이 생겼다. 1차, 2차. 걸프전도 이제 걸프만이니까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제가 힘들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까지 문제가 생겨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갈수 있는 최악의 시기로 갈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최근 한세번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앞에 세 번에 보면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힘들었지만 침체까지는 안 가고 넘어가는 게 연착륙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경기 부흥까지는 힘들, 지금 경기 부흥까지는 뭐 둘째 문제고, 호황은 둘째 문제고, 일단 침체냐, 연착륙이냐,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답은 나와 있죠. 실업률만 잡으면, 잡는다는 게 뭐, 위로 올라가는 걸 누르면, 잡으면, 뭐 한, 지금은 좀 낮은 편이니까 그래도 조금 올라 한 4, 4.2 정도에서 이제 컨트롤이 되고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 건 신규 실업신청 건 수죠. 지금 한 21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래도 25만에서 30만 정도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보다 좀 높아져야 되겠죠. 물가 압력을 계속 높이니까 실업률도 지금보다 0.4%, 0.3% 정도 뭐 올라가는 거그 정도까지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이렇게 이 노란색이 솟구치지 않는다. 즉 경기 침체에 가지 않고 연착륙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S&P 지수도 200일선을 이제 훼손을 하면서 좀 중요한 위치에 서 있거든요. 미국에선 200일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잖아요. 그게 또 깨져가지고 빨리 복구가 안 되면 깊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더 크니까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이제 문제인데, 경기가 천천히라도 좀 이렇게 좀 나아지거나 해서, 침체를 벗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유가 이런 건데, 다행히, 현재 뭐, 80대 중반에서 별로 반응은 없더라고요. 지상군 투입이 됐다는 소식이 주말간 나왔음에도, 오늘 일단 하락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다행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옐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고학 경제학이가 멍청하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옐런은 우리는 고학 경제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 구독자들도 고학 경제 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옐런은 잊지 않았습니다. 옐런 잊지 않았어요. 그때도 압력을 넣었는데
어디서 안 도와줬습니까? 정부가 압력을 세게 못했었잖아. 근데 지금 옐런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재무장관으로 갔습니다. 아, 재무장관으로 가서 압력을 겁나게 높이고 있죠. 사실 고압경제에는 통화정책도 통화정책이지만 이제 그 정부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부에서 압력을 제대로 높일 수가 있겠죠. 일단 이게 제가 사진 두 개를 띄워놨는데 아, 일단 옐런부터 설명드리면 이번에 3분기 GDP가 발표가 났죠. 4.9%.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아무리 분기를 연환산한 거라지만 4.9라뇨.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나오던 나라가 갑자기 4.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뭔가 터졌다는 얘기겠죠. 대부분 보면 소비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이제 정부 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가 강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이 튼튼하니까 그거 믿고 돈을 쓰는 겁니다. 아직 돈도 좀 남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번에 옐런이 GDP 성장률 나온 걸 4.9 나오는 걸 보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그말 듣고 고압 경제를 다시금 기억에 습관했습니다. 아, 옐런 이 할머니가 까먹지 않고 압력을 빡세게 넣고 있구나. 아니, GDP 나오는 게왜 고압 경제냐? 정부 지출로 지금 다 때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 지금 물가도 높고 그리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기업이든 가게든 이 상황에서는 쉬운 상황이 아닌데 기업이나 가게가 생길 만한 적자를 정부가 떠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부족한 걸 정부가 메우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제 적자가 빡세게 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옆에 나와 있는 이 레이거노믹스랑 방법론은 다르지만 도구는 다르지만 이제 결과적인 목표는 똑같다. 아, 뭐냐? 자, 레이거노믹스가 시작한 게 1980년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레이거노믹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세금 그거 가지고 세금 많이 가져가면 일할 맛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슨 곡선이라 그랬지? 래퍼 곡선이었나? 까먹었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감세를 했잖아요. 감세를. 감세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원가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잘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고 생산을 줄이든지 뭐 그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결국 수요와 공급 만나는 건데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 게 인플레이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기업이 자꾸 망해 나간다는 거는 기업이 서비스가 됐던 재화가 됐던 간에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금리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는 숨통을 띄워줘야 기업이 살거 아니냐? 레이건은 감세를 해줬습니다. 세금을 깎아줄게. 그러니까 망할 회사가 근근히 살아나고 회사가 안 망했으니까 실업자가 덜 나온 것이죠. 물론 그때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나마 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옐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니까 공화당답게 감세를 했던 레이건하고 방법은 다릅니다. 공화당은 이제 나라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돈을 적게 받아서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난 거잖아요. 받을 돈을 안 받아버리니까. 근데 옐런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거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빡세게 하면 그걸로 이제 또 그걸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살만하니까 기업이 매출이 무너지지 않고 물가가 올랐는데도 소비가 살아있으니까 기업들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면서 좀 힘든 기업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원래대로라면 더 많이 망했어야 되지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법은 다르죠. 감세냐, 지출 확대냐,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뭐다? 재정 적자의 확대다. 그 목적은 뭐냐? 왜 아무리 정부라도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왜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빠르고 많은 적자를 내느냐? 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레이건은 감세로 기업을 살려줬고
옐런은 보조금이든 재정지출을 확대해가지고 소비를 살려서 기업 매출을 지켜준 거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서비스가 됐든 재화가 됐든 공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지금 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려오면은 꽤 많이 살아남아서 이제 물가를 좀 지나갈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꾸 나라가 돈을 지어주고 아니면 세금을 감세해가지고 기업들로부터 생산 자극하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살아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능력이 작살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이 줄어버리면 지금 수요가 줄고 있더라도 수요가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거거든.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당연히 또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은 나옵니다. 걱정은 나오는데, 이게 재정적자라는 게 이것도 사실 GDP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적자를 본 게 얼마인가 해서 GDP 대비 그 적자 재정의 비중을 보는 건데요. GDP도 명목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그 재정 적자를 이제 5%를 내 가지고 성장률을 5% 내면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니까 GDP가 커져 버리잖아. 이해되십니까? 감세를 해 가지고 기업들을 키우든지 아니면 정부가 써가지고 시장을 민간 시장의 수요를 계속 살려놓든지 해서라도 GDP를 끌어올리면 그 재정 적자가 예를 들어 10% 늘어났는데 GDP가 5% 성장하면 얼추 반은 날아간다는 거지. 실제로 그 3분기 동안의 재정 적자 비율이 8.3%의 적자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3분기에 4.9%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8.3에서 6.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자는 정부가 돈을 모아서 갚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그냥 GDP 자체를 키워버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GDP가 커지면 그 안에서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긴축을 해버리면 경제가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좀 갚는 거에 비해서 GDP가 더 빠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운동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했는데 굶다가 다이어트를 했더니 근육량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더 그런 것들이 재정에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옐런은 지금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더 강해지고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레이건 때나 그리고 이제 옐런이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사이에 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볼 거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장이 언젠간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조차 내년에 4번 낮출 거 아니 3번, 2번으로 자꾸 낮추면서 일단 긴축은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연준까지도 이제 물가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좀 내려봅시다라고 하면 압력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압력이 너무,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능력을 보존하는 정도지 지금 뭐 어떻게 폭발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인플레가 또 다른 또 시작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돈을 풀고 하나는 돈을 쪼우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가는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얘는 감세고 얘는 정부 지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세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일괄로 적용을 받는데 정부 지출은 정부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사업을 해야 이제 거기에 보조금이 됐던 뭐 어떤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고 나서 뭐 친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것도 그 영향이 있다. 왜 재정 통화 정책과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지만
이제 재정 지출은 정부가 뭘뭐 땜을 짓든 뭐 보조금을 뿌리든 뭘 하든 돈이 어디로 가는지 타겟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그 주식 내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다. 그래서 요즘에 좀 2차 전지도 많이 하락하고 테슬라도 옛날 같지 않은 게 지금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작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 바이든 쪽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지난 영상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힘든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든 재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악재로 되고 있다.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고 하면 뭐 반등이 좀 되지 않겠냐는 재선의 문제는 이제 내년 11월이라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이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고학 경제라는 게그 결론은 아까 나와 있던 실업률을 그뭐 지금부터 전혀 뭐안 올라가기는 못하겠죠.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과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옐런은 한결같아요. 연준 의장이 있을 때 압력을 높이는 건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아 옐런 온화한 미소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재무부로 가가지고 돈을 막 푸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돈을 푼다는 건 재무부 뭘로 풀겠습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풀겠지. 그러니까 채권이 계속 이제 발행이 계속되고 그럼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하고 한국의 주식 시장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것보다 더 오버해서 빠지는 이유가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파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팔면 뭐한0.1% 정도 밀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뭐 똑같은 물량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1%씩 툭툭 시세가 툭툭툭 무너지는 것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그냥 카드론도 아니고 축축축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미국 국채 사는 데가 물론 이제 뭐 중국이 줄이고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최근 이제 외국은 새로이 사는 데도 있고 노르웨이나 뭐 이런 사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뭐큰 차이는 없었는데 문제는 이게 연준도 뭐 연준은 양적 긴축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사고 있죠. 오히려 팔고 있지.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 확확 줄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305화 가면서 금리를 낮춰줄 정도까지는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사는 데는 딱한 군데입니다. 개인들.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국채는 싼 거잖아요. 이거 사놓으면 언젠가는 먹는다는 생각에. 그리고 개인들은 그 대형 펀드들은 내가 국채를 갖고 있는데 국채는 95%가 그냥 10년물이면 끝까지 갖고 있거든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이사이에 그 평가 현재 가격으로 그 펀드 수익률을 가지고 환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이건 그냥 뭐 어차피 존버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그 평가 금액 내가 아직 팔진 않았지만 평가 금액이 자꾸 내려가잖아. 평가 손실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있는 거는 안 판다 치더라도 뭔가 사면서 비중을 계속 높이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이 채권의 만기는 10년이지만 내가 채권 매니저로서 이 매니저로서 이 10년까지 내가 그때도 내가 매니저일까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성과가 안 좋으면 물갈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살 수가 없어. 무서워. 지금 샀다 더 빠지면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뭐 이런 데도 없어요. 뭐그 기관들도 잘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투자는 개인의 이제 책임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들은 상관없이 사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진 거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은근히 많이 사요. 또 미국 채권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사더라고. 근데 이 양반들이 또 언제 또 쏟아낼지 모르는 거긴 하죠. 원래 채권 산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미들은 뭐 진짜 10년물 샀다고 해서 10년물 가겠습니까? 다또 ETF로 사다 보니까 언제든지 팔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얘기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하긴 합니다만 현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또
국채 이 정도 발행이 좀 됐지. 뭐 압력은 충분하죠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옐런과 바이든의 예상 밖으로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스라엘이라든지, 거기에다가도 지원을 하려면 이제 생돈으로 할수 없으니까 또 채권 발행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원래대로라면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겠지만, 또 예전에 우크라이나 처음 지원할 때는 금리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그냥 말라붙은 상황에서 또 조금이라도 나오면 또 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더안 사는 것이지.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통이에요. 압력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그 옐런의 고압이 저그 연준에서 압력 줄 때는 저금리로 돼서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자극하는, 장기 금리로 자극하는, 그리고 옐런이 전직 파월 전에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은 장기 금리에 대해서 되도록 코멘트는 안 합니다. 연준은 자기가 결정하는 정책 금리만 얘기하지 장기 금리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그 사람들이고, 연준이 나와가지고 장기 금리가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한 말을 안 하는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옐런은 알잖아요. 연준 짬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준 인사들 입에서도 장기 금리가 높아서 긴축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압력을 높이기 위한 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높이기 위한 거에 하나의 부작용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생산 능력이 이제 파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침체로 가지 않고, 만약에 옐런 말대로 성공한다면 나중에 또 좋을 수 있어요. 지금도 가만 보면은 이제는 물가는 뭐 됐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진짜 침체로 빠질까? 아니면 연착륙 정도로 될까?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그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빅테크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는 게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원래 빅테크라면 경기 침체나 이런 거더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회의가 생기니까 이제 그냥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움직이다가 이제는 경기에 대한 프라이싱도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016년에 그 옐런이 그 후수께끼라고 했던,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냐에 대해서 그 얘기는 처음 한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옐런 입에선 처음 나온 거지만, 2005년에 이미 벤버냉키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그 후수께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금융위기 이후로 2016년이면 8년, 뭐 8년, 7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뭐 유럽, 일본, 미국 할거 없이 양적 완화에 다 돌입하고, 그리고 금리를 거의 바닥에 붙여놓고, 미국, 일본은 아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는데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도저히 이건 풀리지 않는 후수께끼라고 했던 거, 가 이제 저물가의 비밀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서야 좀 답을 드리면요. 일단 그 버냉키가 2005년에 했던 그 연설을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꽤 흥미로웠던 건데, 글로벌 과잉 저축이 문제다. 그러니까 2001년에, 그러니까 2001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2001년이라는 거 보면, 자, 이 보라색이 연준 금리입니다. 이게 6.5였어요. 근데 9.11 터지고, 닷컴버블 꺼지고, 막, 개판이 되면서 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2003년 후반에 가면 금리가 1%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6.5에서 1이 됐으니까 5.5. 그러니까 지금 5.5잖아. 이거를 제로까지 다시 끌어내린 거랑 똑같죠. 극단적인 금리 인하가 찾아왔습니다. 왜? 뭐 경기 침체가 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뭐 9.11도 터지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이 딴 것도 아니고 뉴욕 본토가 공격받았는데 대규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다, 저건 중동이니까 중동에다가 미국이 전쟁을 해야 되니, 이거는 뭐 기름값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빈 라덴 잡는 걸로 끝나긴 했지만, 그때는 일단은 벌벌벌 떨었었습니다.
2003년 돼야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저금리가 들어갔고요. 또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94년 이후로 미국이 뭐그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신기술, 지금 이제 빅테크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당시 아마존, 그리고 시스코, 뭐 엄청났던 애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혁신으로 이끌고 가다가 WWW가 세상을 바꾼다 했다가 일단은 닷컴 버블로 작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성장의 동력이 뭔가 혁신보다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혁신으로 전 세계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뭘 만들면 이제 개발해서 혁신을 하면 신흥국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수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교역량이 늘어나는. 혁신보다 이제 양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열리죠. 중국 때문에. 전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수출되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흑자를 보겠죠. 그때 우리나라도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500m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2000을 처음 찍었던 것도 그때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이 엄청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신흥국들이라고 하면 뭐 내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이미 내수가 발달해 있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제조업을 수출해서 그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다가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면 어떻게 돼? 지금 매수세가 없지만 그때는 매수세가 엄청났겠죠. 뭐 중국에서 생각지도 않게 계속 사고, 심지어 한국도 사고 막 일본도 사고 막 그러니까 그냥 국채는 찍어내기 바쁘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금리가, 이게 10년물 금리거든요, 빨간색이. 예. 그리고 물가도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근데 성장이 엄청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17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해도 뭐 나름 금리 많이 올렸죠. 1%에서 출발해가지고 5.25까지 왔잖아. 그랬는데도 10년물 금리가 원래 성장하면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경제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실업률이 자꾸 내려가잖아.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10년물이 못 올라갑니다. 왜? 외국에서 자꾸 국채를 사니까. 주로 돈 많이 버는 아시아 쪽에서. 브릭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요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낮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금리 낮으니까요. 금리 낮으니까. 특히 지금도 MBS 모기지 보면 다 10년물 장기물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때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경기는 좋은데 집값은 뭐 계속 오르고, 그리고 뭐 개나소나 집을 살수 있고 대출이자 뭐 오케이 뭐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 소비는 또 신흥국의 흑자가 되고, 그 흑자가 다시 미국 국채를 사고,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we are the world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실질금리가 이제 처박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 금리가 현재 경제 상황보다 낮은 상태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5% 성장하는데 금리가 3%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뛰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때부터 01년 뭐 이때부터 급등하게 이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가후요잖아, 가후요 거품이잖아요. 근데 이 거품에 신흥국들이 그때는 뭐 미국, 지금이야 뭐 미국에 투자하자 이러지만 그때는 미국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조차 뭐 브릭스니 해가지고 뭐 신흥국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뭐 남아공 뭐 인도 뭐 이런 데 많이 뭐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신흥국에 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신흥국에서 뭐 에서는 크게 소비 위주의 경제가 아니잖아. 그건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신흥국에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생산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만든 족족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장을 늘리겠지. 예. 그래서 계속 공장을 늘립니다.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성장률이 잘 나오니까 그거 보고 더 매력적이다 해가지고 또돈 들이대고, 그 돈으로 또 공장을 짓고, 캐파가 늘어나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거 보고 또 돈이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시다 보니까 열심히 생산시설을 늘려놨습니다. 글로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후여가 다 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미국의 소비, 선진국의 소비가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공장은 다 지어놨어. 놀릴 수 없잖아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느 순간에 금융위기 이후로 빵 사라졌는데, 공급은 계속 쏟아내는 게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 공급에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10년 넘게 걸렸던 겁니다. 근데 최근엔 또 어때요? 코로나 직전까지 왔을 때는 이 공급 과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공장 짓지 마. 그거 지었다가 예물단지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더 이상 짓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안 지었는데 선진국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신흥국에서도 그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겨우 이제 월급 주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 그 비싼 돈 줘가면서 인건비 줘가면서 뭐가 남겠어요? 그 선진국은 제조업이 그냥 싹 사라지시피 했고, 신흥국의 공급 생산 능력도 투자가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있던 것만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물론 점점점 노후되고 구조조정되고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요는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가 코로나 때 돈을 왕창 푸니까 그나마 있던 시설하고 미국 시장하고가 이 경제 봉쇄로 델타 변이기 때문에 막히기 시작하고 그게 갑자기 높아진 수요를 폭발시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흥국 위주로 성장이 나왔고, 2001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글로벌에서 생산시설을 왕창 늘려놨다가 그 수요가 작살이 나면서 이제 공급 과잉 상태가 십몇 년간 이어졌는데, 이제는 공급에 대한 투자가 없다 보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수요는 천천히 내려오고 공급은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물가 수준이 지금보다는 내려가겠지만 그 내려가는 도착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뭐전 세계가 막 이것저것 막 짓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지어져 가지고 그 물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시기, 최소한 3, 4년 후까지는 공급이 의미 있게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뭐 공장이라는 게뭐 지금부터 공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영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산업을 위해 가지고 주변 인프라 하나라든지 뭐 이런 게뭐 도로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요거 뭐 하나 만들려면 요것도 부품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뭐 쉽게 뭐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자동차가 그 제조업의 거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도전을 안한 국가는 없습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뭐 10개도 안 남아있어요. 그게 제조업이란 게 지금부터 합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망하고 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잘 나왔죠. 근데 보니까 서비스나 뭐 이렇게 내수를 차지하고 있는 70%는 작살이 됐고, 그냥 제조업 30%가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한 것도 이제 제조업 체력이 되기 때문이고, 이런 나라 흔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뭐 미국도 하고 뭘 하고 하긴 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는 너도 나도 갑자기 공장을 짓자. 뭐 그리고 중국의 뻔한 공장인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죠. 중국의 공장이 있지만 이제 저거 이제는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공장 미국에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공급은 줄고 공장 짓는 데까지 들어가는 수요는 자극되니까 이런 상황은 되겠지만, 나중에 이 이원화되고 있는 공급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물건을 쏟아낼 때는 또 거짓말같이 물가가 잡힐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고용이 작살나지 않는 이상은 수요는 극단적으로 줄지 않거든요. 그냥 극단적으로 주는 건 잘려야 돼. 근데 그거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미국 행정부잖아요. 그게 고압경제 아닙니까? 실업률을 높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돈을 쥐어줘서라도. 그러면 방법은 뭐냐?
빨리 공급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오고 후연은 좀 이렇게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둔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게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올라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연준도 빠른 인하를 인하를 하긴 하는데 공격적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적인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2% 얘기하고 있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도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바꿀 거라고 봅니다. 왜 2%입니까? 왜 2%예요? 그러니까 2%가 그때는 그냥 누군가가 그냥 2%만 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뭐 무슨 뭐 결과에 있어서 2%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그럼 우리도 2%를 목표로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2%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뭐 2.5, 저는 3점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3점이면은 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냥 저는 좀 이제 호의적으로 봤을 때 3점이고 2.5에서 3점이 정도 안에 밴드 안에 들어오면 다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 능력이 얼마나 올라내는 문제지 뭐 어떻게든 뭐 긴축해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고 하는 레벨은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 연준의 똑똑하신 분들이 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리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냥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겠죠. 나중에는 좀 높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한테 기다려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양적 긴축이 먼저 일단은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다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동결이 이제 확실시 되고, 양적 긴축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을 좀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의미 있게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옐런이 계속, 고압 경제, 그리고 바이든이, 그리고 실업자가 느는 것만큼 현직 대통령이 재판한테 떨어지기 좋은 환경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옐런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바이든은 자기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실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 때문에 괴로울 거니까 어떻게든 돈을 계속 풀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오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느냐? 뭐 성장은 어느 정도 될것 같으니까 이제 물가가 빠져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가가 약간 좀 이렇게 헤드라인 기준으로 약간 정체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게 코어 PC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중요하게 본다고 했던 거. 근데 지금 이제 코어로 보면 요건 헤드라인이고요. 헤드라인이고 코어를 보면 이게 초록색이 공급 쪽이고요. 재화 쪽이고 물건이고 그리고 요건 이제 서비스인데 알수 없고 모르겠다는 건 이제 노란색인데 어찌됐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그러니까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헤드라인보다 뚜렷하죠. 어느 걸 믿어야 되겠어요? 코어를 믿어야지 코어를. 일단은 지금 예쁘게 잘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요거 내려오는 것만큼 이제 연준도 이제 아이 정도는 이제 내려가긴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압력을 줘도 빠지고 있네? 라고 하면 이제 연준도 약간 숨통을 좀 틔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구매력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나쁘지 않으니,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의 금리나 이런 것들도 좀 완화적으로 갈 거예요. 결론은 물가 빠져야 됩니다. 물가 빠져야 되고, 물가 빠질 때까지는 조금 일이 커지고 길어진다 하더라도 실업률 상승시켜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가지고 나자빠지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뭐, 이명 효과라고 하나? 뭐, 어쨌든 뭐,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 과정도 생각보다는 흡족하게 나와서 이제는 꽤 7분 능선을 지나지 않았나. 옐런이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웬만해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그걸 지휘하는 사람이 미리 얘기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3분기 좀 보니까, 아, 요 정도면 됐고, 자기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뭐 디플레이터니 뭐 이런 다른 지표들도 참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옐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고용이 크게 갑자기 망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것 같아서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그런 평을 한것 같고,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그 레이건 때는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소련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꽤큰 전쟁을 벌여서 끝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고생을 하다가 벗어난 게 이제 이른바 삼조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뭐 지금 이제 뭐 딱히 소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권위국가 러시아 뭐 아니면 중국 이런 애들하고 대립을 하면서 또 인플레랑 싸우다 보니까 얼추 당의 색깔에 따른 정치적인 방향성만 다르지 기본 전략은 거의 같구나. 감세냐, 정부 재정 확대냐, 뭐 요거일 차이지 전략적으로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 정신없는 그리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또그 사이사이에 또 오늘 준비하다가 뭐다 얘기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 오마이스쿨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제 여기 댓글로 제 채널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 채널이 더 많이 더 일찍 올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시경제 채팅방도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질문이나 토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놀러들 오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 퇴근의 돈 모은 교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